말씀과 마음 공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에서 끝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선어록과 마음 공부를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74쪽이고요. 망상 일어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알아차림이 더딜까를 두려워하라. 망상 일어나면 곧 알아차라. 알아채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이런 이제 뭐랄까 마음 공부, 명상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망상이 일어나면 우리는 분별 망상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날 때 무심해져야 된다고 배웠다 보니까 아, 생각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 불교 공부를 해보니까 아, 교리적으로 봤을 때 불교 교리의 핵심은 분별 망상을 깨뜨리는 거구나. 이렇게 딱 답이 나오거든요. 그럼 아, 분별심만 없애면 되네. 생각만 없애면 되네. 아, 그럼 생각을 안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생각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생각 일어나면 알아차려서 없애고 또 알아차려서 없애고 내가 끌려가면 너는 이거밖에 안 되냐. 맨날 그렇게 생각에 끌려가고 너는 이러고도 수행자냐. 이러면서 또 생각에 끌려간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뭔가 생각이 깔끔하게 이제 딱 끊어지는 그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깨달은 부처는 생각이 없을까요? 깨달은 사람은 생각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생각은 없을 수 없죠. 다만 생각을 바로 알아차려서 생각의 본성의 공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아예 없어지는 걸 무심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되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것, 그걸 무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무심은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이 있는 거죠. 있는데 그 생각이 일어났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차리고 또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죠. 생각이라는 건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그뿐. 인연생, 인연멸 그렇게 하는 것임을 아니까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지 그게 아예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망상 일어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망상을 알아차리지 못할까 봐 걱정해라 하는 게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생각에 끌려가거든요. 그럼 한바탕 생각과에 이제 영화를 찍고 그러다가 정신 딱 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상 일어나면 곧 알아차려라 했고 알아차리면 없다. 그러니까 바르게 알아차리면 그게 사라진단 말이죠. 저절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다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지도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기다리지도 말라. 오직 현재의 한 생각만을 굳게 지켜보아라. 그리하여 지금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다만 하라. 참되게 굳은 관찰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최선의 길이다. 100개의 절을 짓는 것이 한 사람을 살리는 것만 못하고 시방천하의 온갖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루 동안 마음을 지켜 관하는 것만 못하다.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는 것은 생각이죠. 지나간 과거가 있으려면 그런 게 실제 있으려면 우리가 생각을 일으켜야만 가능하죠. 그래서 지나간 과거는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죠. 생각. 근데 우리는 그 허망한 생각에 끌려다니면서 내가 옛날에 이랬던 사람이다 또 나는 옛날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그런 거에 끌려다니면서 과거로부터 나의 정체성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에요. 몸의 세포도 다 변했을 수도 있고 계속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실제 하느냐? 실제 하려면 내가 한 생각 일으켰을 때만 이 생각과 함께 연기해서 일어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자적으로 그게 실제적으로 있습니까? 없어요. 그때를 생각하고 떠올릴 때 그 한 생각과 함께 인연 따라 생겨날 뿐이지. 그래서 이미 지나간 과거는 자기가 아니고 거기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그게 이제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런 정체성은 진짜 자기의 정체성이 아니고 자아가 아니고 에고고 아상일 뿐이죠. 그래서
과거에 내가 없다면 지금 눈앞에서는 뭐가 있어요? 이게 다 지금에 있으면 나라는 허망한 망상에 끌려가지 않게 돼요.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거기 나라는 모양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눈앞으로 돌아오면 과거나 미래에 끌려가지 않게 되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기다리지도 말라. 오지 않은 미래, 그 다 생각이란 말이에요. 미래는 오지 않아요. 항상 현재뿐이지. 근데 우리는 항상 미래를 기다리거나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미래를 상상하거나 온갖 우리들의 상상이 미래를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미래를 막 추구하기도 하고 그러죠. 오직 현재의 눈앞에 지금 여기 이 한 생각만을 굳게 지켜라. 지금 그냥 즉하는 대로 반응할 뿐이거든요. 지금 응하는 뿐이에요. 인연에 응할 뿐이죠. 사실은 매 순간순간 그 순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뒤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럼 그걸 잘해야지만 내가 내 인생에 아주 큰 뭐 성공이 있다 이러면 얼마나 두근두근 떨리면서 한 달 동안 걱정하겠어요? 그때 그날짜에 그냥 한번 경험하면 되는데 한 달 내내 그거 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고3 수험생이 그 수능 당일날만 조금 신경 쓰면 되는데 1년 내내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이러다 못하는 게 아닐까? 옛날에 그 학생들이 법당에 몇몇 막 찾아오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막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럼 뭐가 스트레스냐 그러면은 시험을 조금 못 보고 나면 갑자기 확 부정적인 생각이 확 올라온대요. 나는 야 이 정도 대학은 갈 수 있겠지, 나 이 정도 성적이면 이렇게는 할 수 있겠지 이런 상상으로 꾸며 보시다가도 한 번 시험을 확 망쳐버리면, 한 번 모의고사를 확 망쳐버리면 그런 그렇지, 내가 그렇지, 난 원래 안 되는 놈이야, 갑자기 부정적인 생각이 확 올라와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데요. 그래서 막 해도 안 될 것 같대요. 집에 가면 막 엄마 아빠한테 엄청 화를 내고 막 짜증내고 이런대요. 본인이 그 이상하다는 걸 안대요. 그런데도 그냥 그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뭔가 공부 잘 되고 뭔가 시험 좀 잘 보고 성적 좀 잘 나오면 야 나도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이런 생각이 막 확 부풀고. 그 애나 어린애나 똑같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가 일 좀 잘 풀리고 누구한테 좀 좋은 소리 듣고 그럼 거기 이렇게 끌려간단 말이죠. 근데 지금 있으면, 그래서 한 번에 하나만을 해라 이러거든요. 지금 눈앞에 이 일만을 하면 우리가 그래도 제가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돼요. 그 걱정되는 생각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게 이 에고라는 이 거짓 자아는, 이 에고라는 나상,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면서 배우고 익히고 경험해왔던 어떤 총체가 지식과 뭐 업식과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 경험 이런 게 다 들어있잖아요. 아리아식에 저장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실제 아리아식이 있어서 그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법할 그만큼 우리는 알아서 하잖아요. 그냥 반응을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중요한 일 있으면 의례히 걱정을 해요. 그 상황 때문에 얘가 알아서 할 거거든요. 그냥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가 지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배우고 익히고 경험했던 업식의 총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얘가 알아서 자동 반응을 해요. 여러분 운전할 때 맨날 하는 운전인데 오늘 운전하기 전에 와 내가 차를 타면 운전할 수 있을까? 차가 앞으로 나갈까? 이런 걱정 안 하잖아요. 그 운전대 앉아가지고도 운전해야지 뭐 잘해야지 뭐 사고 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없잖아요. 그냥 딴 생각하는데 차는 저절로 굴러가고 있어요. 바른 지절로 브레이크도 잡고 엑셀도 밟고 뭐 노래도 틀었다가 딴 생각도 했다가 스마트폰도 보다가 막 아주 기가 막힌 묘기를 부리죠.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는 지 혼자 알아서 가고 있어요. 그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까? 내가 생각해야 합니까? 의지를 일으켜야 합니까? 그 업식의 총체가 그냥 지가 아는 거예요. 얘가 딱 아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자리에 딱 앉으면 그냥 지가 알아서 해요. 그냥 이렇게. 나는 막 딴 생각을 하든 뭐 법문을 듣든 뭘 하든 우린 그냥 우리 할 일 하면 돼. 업이 알아서 그냥 끌고 가니까.
근데 이제 직장 생활도 비슷하거든요. 직장 생활에서 다음 달에 아니면 다음 학기에 뭐 중요한 발표가 있거나 중요한 뭐 결정이 있거나 중요한 내가 막 브리핑 하는 게 있거나 이럴 때 막 떨린단 말이에요. 근데 다 떨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차피 할 거면서 또 기가 막히게 또 나름 잘할 거면서 우리 저 아 그래요. 그 전방 부대 뭐 소대장, 중대장 이런 친구들이 소대장이면 다이아몬드 하나 두 개 달고 있으니까 얼마나 막 그냥 이거 올 때마다 그 이렇게 전망대 같은데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팀이 오니까 이 브리핑이 완전 기계 컴퓨터처럼 시작하면 막 브리핑 막 쫙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너무 잘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뭐 사단장님이나 군단장님이 방문하신다. 평소 하던 거랑 똑같이 해.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평소 하던 거랑 똑같이 못한단 말이에요. 한 달 뒤에 이제 사단장이 오신단다, 군단장이 오신단다 하면 막 벌벌벌 떤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잘하냐? 막 떨다가도 에라 모르겠다. 씨. 너 이렇게 떤다고 어떻게 되겠나? 뭔 일 있겠나? 에라 모르겠다. 그냥 동네 아저씨라 생각하자. 그러고 하면 잘한단 말이죠. 별 생각 없이. 그냥 동네 아저씨라 생각하면. 근데 이게 다 먹혀요. 그 연예인들도 그렇다잖아요. 연예인들도 뭐 콘서트 같은 걸 할 때 몇만 명이 이렇게 와 있을 때 몇만 명이라고 생각 안 하고 또 막 뭐 이렇게 높으신 분들 막 와 있어도 그런 사람이라 생각 안 하고 그냥 전부 다 뭐 지네 표현으로 그러더만요. 전부 다 내 미치다. 내가 그냥 확 내가 최고다 막 내가 대한민국 노래 제일 잘한다 막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면은 그냥 모두가 나에게 열광한다. 내가 잘하다 못한다. 무조건 약간 자신감을 막 잠깐 암시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유의조작이죠, 사실은. 근데 그게 때로는 또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가 되냐면, 에라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왜냐면 이제 생각이 방해하거든요, 생각이. 그러니까 그때 한 번만 경험하면 되는데 우리는 너무 오래오래 계속해서 경험을 해요. 나 나중에 늙어 죽으면 어쩌지? 병들면 어쩌지? 병원 가면 어쩌지? 그 지금부터 걱정해요. 그때 한 번 아프면 한 번 병원 가서 한 번 수술하면 되는데 아니, 평생 어디 아프도 죽어도 병원에 안 가시던 자부님께서 최근에 갑자기 수술을 뭐 작은 수술을 하시게 되셨어요. 근데 그런데 그 어르신들은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할 때 어르신들은 수술한다 해도 별 겁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겁을 내시대요. 배에 칼이 들어온다는 게 이게 난생 처음 하는 경험이기도 하실 것이고 이게 뭐 엄청 겁이 나시나 봐요. 그게 어떻게 겁이 났어요? 몰라 자꾸 생각만 해도 막 그냥 소름 끼치고 이게 뭐 이 칼이 들어온다 생각하면 막 무섭고 이거 하다 잘못되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 칼이 어떻게 내 몸을 쑤시지 하는 생각을 하면 막 겁이 난다는 거죠. 내 몸을 열고 막 사람들이 막 뭐 갖다가 막 쑤시고 할 생각을 하면 막 무시무시하대요. 그러면은 그 생각하실 때만 괴롭네요. 그랬더니 아 또 그런 설법 하지 말고 이러면서 안 통해 이러면서 다 생각할 때 괴롭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현실을 그냥 한번 살면 되는데 온갖 그 삶에 대해서 자기가 이미지로 그림 그려놓고 좋은 거 나쁜 거 그려놓고 그 속에 살아가느라고 지금 눈앞에 진짜 살아있음을 놓쳐요. 진짜 이렇게 이게 지금이잖아요. 이게 딱 지금이잖아요. 이걸 놓친다니까요. 지금을 딱 눈앞에 지금 현실을 그러고는 죽어있는 과거나 미래를 왔다 갔다 되짚으면서 그거는 저 소가 이렇게 돼지김질하는 것처럼 그렇다는 비유가 있어요. 과거를 떠올리는 건 이게 소가 돼지김질하는 것도 이미 먹은 걸 끄집어내서 다시 돼지김질해서 다시 씹어넣는 걸 비슷하다. 그래서 오직 현재 지금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그냥 다만 할 일을 그냥 해라 하는 거예요. 참되게 굳은 관찰로 현실을 살아가는 것 그게 최선의 길이다. 그냥 지금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잘할까 못할까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뭔가 삶을 조정 통제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이거는 잘해야 돼 이건 좀 못해도 되는데 이건 잘해야 돼
이 사람한테는 막 그냥 괜찮은데 저 사람한테는 더 잘 보여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삶을 통제하려고 할 때, 내가 뭔가를 바꿔보려고 할 때, 거기에 집착할 때 그냥 하지 못해요. 뭔가 막 기대감을 가지고 막 기대 심리를 가지고 이러지. 근데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할 때 사실은 제일 잘 돼요. 일도 그렇고 뭐든지 부담 없이 그냥 마음 편하게 할 때가 제일 잘 돼요. 그럴 때 집중도 더 잘 되고 뭔가 뭐랄까 이렇게 딱 이렇게 몰입도 더 잘 되고 뭔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 또는 뭐 싫은데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생각 뭐 그런 생각에 기반해 있으면 오히려 삶이 이렇게 깔끔하지가 못하죠. 100개의 절을 짓는 게 사람 하나 살리는 것만 못하답니다. 100개 절 짓는 것이 또 시방 천하의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것보다 하루 동안 마음 지켜 관하는 것만 못하다. 지금 깨어있는 것만 못하단 말이에요. 이게 불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관하는 게 이게 불사예요. 자기 마음 공부하는 거 그게 최고의 불사거든요. 천명, 만명, 시방세계 온갖 사람을 다 살리는 것보다 자기 마음 깨달아 자기 마음을 깨어있는 거 이것만 못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깨닫는 게 먼저예요. 사람을 굳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시방에 온갖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깨닫는 것도 아니고 하루 동안 마음 깊게 관하는 것만도 못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제일 중요한 건 자기 깨닫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깨닫게 되면 일체중생은 일시에 구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알아야 이제 자기는 딱 자기가 깨닫고 나면 아 일체중생이 싹 구제가 돼버렸구나 할 일이 끝났구나 일체중생이 다 구제가 됐구나 싹 다 부처구나 전부 다 부처한 사람이 없구나 본인한테 확실하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부처라는 게 그럼 본인한테 확실하면 뭐래요? 뭐 딴 사람한테 얘기해 줘봐요.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 얘기해 주느라고 바쁜 거지. 근데 진짜 명백하게 부처거든요. 왜냐하면 부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 그런 게 아니에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건 있다면 그 가능성이 아직 발현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매 순간 쓰고 있는데 어떻게 부처의 가능성이 발현되지 않았어요? 매 순간 발현되고 있는데 매 순간 부처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잠재되어 있어요? 잠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드러나 있는 거지. 100%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를 뭐 천하에 감추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듯이 진짜 중요한 거는 감추지 않는다 그러죠. 이게 도둑놈이 쳐들어오면은 집에서 제일 중요한 뭐 집문서 같은 거를 훔쳐가려고 막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중요한 문서를 딱 들어오자마자 있는 거실, 현관, 문 앞에 다른 종이랑 같이 그냥 턱 얹어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못 찾는데요. 숨겨놓으면 다 찾는데. 숨겨놓으면 어떻게든 막 뭐 깨부숴서라도 다 찾는데 거기다 턱 던져놓으면 절대 못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못 찾는 거예요. 이게 다 드러나 있어서. 법이 100% 드러나 있으니까 못 찾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법이 드러나 있고 손가락을 들든 주장자를 치든 매 순간 법 아닌 게 없는데 우리는 그 모양만 쫓아가서 그 모양만 보니까 모양과 함께 있는 이 살아있는 법을 보지 못하는 거죠. 살아있다니까요. 여러분 죽지 않았잖아요.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진짜 자기 이러잖아요. 진짜 자기 참나 뭐 본래 면목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라는 말은 나의 뭐 에고 아상 그런 게 내가 아니라 진짜 진실한 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어서 말로 있다거나 없다라고 할 수 없는 있습니다. 없다고 할래니 있고 있다고 할래니 없다. 공적인데 영지고 영지인데 공지고 성석인데 적적이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나잖아요. 진짜 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있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있긴 있잖아요. 왜? 지금 여기 앉아서 지금 듣고 있잖아요. 여기 앉아서 지금 듣고 있는 그놈. 그게 자기거든요. 근데 여기 앉아서 내가 듣고 있는 놈은 있잖아요. 그 자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들리는 내용을 쫓아다니면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게 이해하겠죠. 다 다르게 해석하겠죠. 들리는 소리를 다르게 해석하겠죠. 그건 다 다른 거잖아요. 다른 개성의 자아잖아요. 그건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여기 계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동일한 거. 제 말을 듣는데 이 말을 듣고 좋다, 나쁘다, 온갖 해석하는 건 다 다른데 이거는 같잖아요. 이거. 여기에서 내가 살아있네. 죽었습니까?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걸 듣는 놈이 거기 있으니까 지금 들리는 거 아니에요? 이 살아있는 놈이 확인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 모두가 동일한 거 하나가 확인된단 말이에요. 손을 들 땐 물을 마시든.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삶에서 절정의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생애에서 가장 귀중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 지금 여기이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다가오는 오늘이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이 삶의 전부로 느끼며 살아야 한다. 전부로 느끼며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도 아니고 그냥 여기 이 순간이에요, 지금. 지금이에요, 이거. 오늘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또 다 그게 오늘이잖아요. 근데 그냥 눈앞이란 말이죠. 이걸 전부로 느끼며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잖아요. 지금 여기서 딴 거 있습니까? 아, 이따 집에 가서 뭐 해 먹을까? 그거는 생각이잖아요. 생각이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진짜 있는 게 뭐냔 말이에요. 진짜 있는 거. 우리 집에 가면은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거 생각이잖아요. 생각 없이 아파트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한 생각 일으킬 때 그 아파트가 있는 거지. 찐은 그냥 지금이 알 수 없는 이 진실. 이거는 모두에게 동등한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지금 여기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항상 우리 괴로움은 생각이 과거나 생각을 일으켰다 하면 그 생각은 반드시 과거나 미래를 기반으로 일어나요. 생각이 이만큼이라도 움직였으면 그건 무조건 과거 아닌 미래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전부 다 과거 아닌 미래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지금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생각을 일으킬 때만 괴로워요, 우리는 항상. 지금 여기 있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일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현재 얻어야 할 것만을 따라 바른 지혜로 최선을 다할 뿐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지금 할 걸 그냥 할 뿐이다. 지금 배고픈 밥 먹을 뿐. 지금 이래야 되면 이래야 될 뿐. 지금 해야 될 걸 그냥 할 뿐. 다른 생각하지 않는다. 미래를 향해 마음을 달리고 과거를 돌아보며 근심 걱정하는 것은 마치 우박이 초목을 때리는 듯 어리석음의 불로 스스로를 태우는 것이다. 미래나 과거를 향해 마음을 쏘아보내는 거는 자기를 태우는 거예요. 어리석음의 불로 자기를 태우는 거. 우박이 초목을 때리는 것 같다. 우박이 초목을 때리면 그 이파리에 막 뻥뻥 구멍도 뚫리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다음 볼게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중생이란 무엇인가? 육신에 집착하고 얽매이는 것이 중생이다. 보고 듣는 느낌, 생각, 의지, 의식에 집착하는 것이 중생이다. 그러므로 육신의 집착과 얽매임에서 벗어나야 하고 보고 듣는 느낌과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며 의지와 의식의 속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애착을 끊어버려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오온 무아, 오온 개공 이러잖아요. 오온이 실체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다양하게 설하거든요. 이 말도 그 말이에요. 오온, 육신, 이게 색온이잖아요. 보고 듣는 느낌, 수온, 생각, 상온, 의지, 행온, 의식, 식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도 그 오온 어디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그 오온을 나라고 여겨서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육신의 집착과 얽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육신은 내가 아니니까. 육신은 왔다가 가는 거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평생 육신이 나라고 여겨서 육신의 노예처럼 끄달려 다니면서
외모를 꾸미려고 외모를 젊었을 때의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려고 길을 쓴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평생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힘들겠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나이 드는 것을 받아들이고 주름살 드는 것을 그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흰머리 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못나지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거 뭐 모든 걸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 그냥 허용하고 받아들이면 뭐 누구한테 잘 보일 사람 없으면 상관없잖아요. 뭐 눈치 보고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내 인생 살면 되니까. 그 사람이 무의 도인 이런 말을 쓰거든요.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 도인 이런 말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족에게도 과도하게 의지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어차피 결국엔 내 혼자 왔다 내 혼자 가는 거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아 나는 가족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해요. 나는 아이들 얼굴만 봐도 행복해요. 애들 밥 먹는 것만 보면 그냥 보기만 해도 행복해요. 손자 손녀 얼굴만 봐도 참 행복해요. 그건 좋은데 나쁘진 않은데 그거는 인연 따라 보게 되면 그때 행복해 하면 되고 평소에도 그 행복을 찾아 나설 필요는 없어요. 인연 따라 보게 되면 보는 거니까 좋고 안 볼 때는 아, 나는 행복하려면 걔네들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좀 자꾸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이럴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남편이 나한테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나 데리고 여행 좀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의지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 행복이잖아요. 행복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통해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여행 가면 행복할 텐데 누가 나와 같이 여행 가줄 사람 없나? 나한테 찾아와서 좀 애교도 부려주고 애들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어딘가 자꾸 기대고 의지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만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서글픈 사람이 돼버리죠. 당당하게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함께 또 따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는 언제냐면 인연이 맞춰질 때. 그러니까 내 그 애들한테 강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남편한테 강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줘라 저렇게 해줘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본인들에게 달린 일이니까 본인 좋을 때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진짜 하기 싫은데 나만 좋다고 애들은 나보러 오기 싫은데 야 나 한 달에 한 번 두 번 세 번은 무조건 나보러 와 이렇게 하면 애들은 싫은데 가는 그 마음 가지고 나 행복하면 그게 진짜 행복이겠어요? 그 별로 안 행복이잖아요 그거는. 야, 니네 행복하게 하면 돼. 니네 행복하게 살아 그냥. 무소식 이소식이야. 속마음은 안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이 말은 사기 말이 어떻게 반드시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게 아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디에 의지하지 않아도 난 내 혼자 있을 때 행복해. 이럴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젊었을 땐 그런 게 많았잖아요. 친구 만나 수다 떠는 것도 재밌었고 뭐 진급하는 것도 재밌었고 돈 버는 것도 재밌었고 뭐 자식 크는 것도 재밌었고 뭐 이것저것 성취하는 게 많으니까 재밌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취하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자꾸 있던 거 까먹기만 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때도 재미를 찾아야 돼요. 자기가 무소의 뿔처럼 딱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홀로 죽을 때까지 내가 딱 의지할 수 있는 그건 이 공부밖에 없어요. 불교에 의지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진정한 자기에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진짜 자기. 이 가짜나 몸, 마음, 느낌, 의지, 의식, 오원에 집착하지 말고 내 바깥에 있는 물질, 세상, 사람들, 내 거, 소유물 뭐 이런 거에 의지하면 그건 허망하잖아요. 언제 무너지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지할 수 있을 때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왔다 가는 거에 의지하면 괴롭잖아요. 내가 여기에 의지해서 이렇게 기대고 있었는데 얘가 딱 떠나버리면 난 넘어지잖아요. 얘는 왔다 가는 거니까. 왔다 가는 거는 왔을 때 그냥 재밌게 가져 놀면 돼요. 떠나가면 가는구나 하고 오는 거 막지 않고 가는 거 잡지 않고 이게 가장 위대한 지혜예요. 위대한 지혜를 실천하는 사람은 오는 거 막지 않아요. 가는 거 잡지 않아요. 오면 오는구나 가면 가는구나. 아무리 불교가 아무리 좋아도 불교 포교하려고 막 관심도 없는 사람 초인종 누르고 들어가가지고 포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굳이
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가는 것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지혜의 실천이라니까. 그것만 딱 보면 알아요. 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안 지혜로운지를 알려면 이거 얼마나 심플한 얘기예요. 그게 열의 여거거든요. 여여하게 오고 여여하게 간다. 부처님은 열애라고 부르잖아요. 열애가 여여하게 오고 여여하게 가도록 내버려 두는 분이 부처예요. 돈이 오면 오는구나 하고 그냥 그 돈 가지고 재밌게 살면 돼요. 돈이 가면 막 인연이 다 해서 가는구나 하고 돈 언제는 써봤으니까 이제는 좀 없이도 살아보지 뭐. 왜냐하면 그런다고 해서 붙잡지 말란 소리는 아니에요. 붙잡으려고 노력은 하되 노력해도 안 붙잡아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이제 시절 인연이 훅 가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내가 먼저 세려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은 도전은 하되 그래도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파서 죽겠는 사람이 그 아픈 게 나를 죽게 만드는, 아픈 게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픔을 못 받아들이는 마음, 병드는 걸 못 받아들이는 마음, 늙어가는 걸 못 받아들이는 마음, 그게 사람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었는데 막 뭔가 중심처럼 사람들이 나에게 다 관심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이래 되니까 사람이 나를 쳐다도 안 본다, 나에게 관심도 안 가져준다, 그러면 서글픈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예 그 마음을 내가 남들이 나한테 관심 가져줬으면 하는 그 마음을 확 내려놔 버리면 서글픈 게 하나도 없어요. 관심 받고 말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난 그냥 내 길을 간다. 근데 그러려면 왔다 가는 거에 의지하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왔다 가는 거는 내 뜻대로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왔다 가거든요. 근데 그 인연은 언제 오는지 언제 가는지 알 수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건 평등해요. 젊고 늙은 것도 사실 상관없어요. 젊은 사람이 먼저 떠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생겨난 모든 것은 반드시 떠나가니까 거기에 의지해, 우리는 다 거기에 의지하잖아요. 돈, 명예, 권력, 지위, 뭐 사람, 사랑, 뭐 관심, 뭐 이런 거 의지하잖아요. 근데 그거 의지하는 건 무조건 실패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점점 나를 떠나가게 되면 떠나갈수록 영원한 거 의지해야죠. 늘 있는 거에 의지해야죠. 왔다가 가는 거에 의지하면 넘어지니까 실망하니까 왔다가 가지 않는 거, 언제나 늘 있는 거, 결코 떠나갈 수 없는 거, 온 적이 없는 건 떠나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이 법밖에 없어요. 마음밖에 없어요. 이 진짜 자기밖에 없어요. 이거는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열의 여거, 불래 불거, 불생불멸, 온 적이 없기 때문에 가지 않아요. 여기에 의지하는 게 최상의 기쁨이라니까요. 이건 죽어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거는 죽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몸에 의지하면 몸은 늙고 병들고 죽으면 괴롭잖아요. 근데 여기에 의지하면 이거는 몸이 아니에요. 몸을 드러나게 하는 거지, 바탕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늙고 병들고 죽지 않으니까 이거는 배신하지 않아요. 세상 모든 게 다 나를 배신하잖아요. 생겨난 건 사라지는 걸로 날 배신해요. 근데 이 마음 하나는 배신하지 않아요. 결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세상이 나한테 주목하지 않고 점점 더 내 게 없어지고 몸도 아파지고 이런다 그러면 점점 더 이 공부 이거 아니면 다 허망하니까요. 근데 이게 너무 진짜잖아요. 너무 찐이잖아요. 근데 그럼 또 이래 어떤 분들은 아 그게 나이 든 사람들만 이런 공부 패배자처럼 딴 거 할 거 없으니까 절에 가서 이렇게 뭐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 든 사람만 절에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 요 젊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제가 신기해요. 20대, 30대 친구들이 엄청 공부 많이 해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건요, 절에 오래오래 30년, 40년, 50년 다녔던 보살님이 이 공부 시작하면 와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하고 막 신은나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하면 내가 절에서 오랫동안 배운 게 있잖아요. 내가 이게 불교인데 하는 걸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막 공부 시작한 20대, 30대 여러분 그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이 이 공부한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혀 불교도 아니고 종교도 없고
아니면 타종교 신자고 그런 사람이 어떤 인연으로 이 공부를 딱 하는데 그것도 절에 와서 맨날 듣는 것도 아니고 뭐 어제는 텍사스 사시는 분, 어제 그저께는 호주 사시는 분, 이게 뭐 곳곳에 있는 분들이 젊은 보살님들인데 지구 반대편에서 그냥 유튜브만 들었대요. 근데 전혀 불자가 아니었어요. 불교 불자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몇 달 듣고 이참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정말 한 분은 그러고 나서 정말 점점점 가벼워지고 그 체험은 왔다 갔지만 그러고 나서 정말 이 법문이 더 쏙쏙 들어오고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고 너무너무 재밌대요. 그러면서 이 공부를 하고 나니까 세상 사는 게 너무 정말 가볍고 완전 전과후는 완전 달라졌다. 그 또 한 분 하는 얘기는 저는 그 체험이 오고 나서 잠시 후 사라지고 나서는 갑자기 더 우울해지고 더 힘들어졌대요. 한동안 몇 달 동안. 근데 법문을 들어보니까 아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사람에 따라서. 그냥 오케이 인정 오케이. 그러고 그냥 계속 공부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놓여놨다는 거죠. 그 특징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젊으니까 일단 고정관념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다 불교가 뭔지를 몰라요. 깨달음이 뭔지 몰라요. 근데 한 50년 불교 공부하신 분들은 깨달음? 에이 그거는 저 큰스님들이 저 산에 가서 막 30년 안거하고 있어도 그게 어려운 건데 그게 우리는 그냥 기도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깨달음은 뭐 엄청난 건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계 정서에서는 깨달음이란 얘기를 하면 욕먹어요. 깨달음이란 말을 하려면 일단 큰 유명한 큰 절에 조실 뭐 방장쯤 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 뭐 당연한데 이렇게 이런 말 하면 이제 찌끄레기 스님들이 이렇게 뭐 이런 얘기 하면 큰일 나요. 그 종검 스님도 그러시대요. 한참 얘기를 하다가 야 내가 이거 도인도 아닌데 자꾸 도 얘기하려니까 참 거시기 하다고 그러시대요. 불교계 정서에서는 도인이라 하면 안 된다니까요. 도인이랄 것도 없고 또 솔직히 도인이라는 생각조차도 없고 왜 그럴까요? 불교계에서 도인이라는 상이 있어요. 독특한 상. 그거는 진짜 깨달음과는 상관없는 깨달음을 상으로 딱 정해놓고 법상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인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다니까요. 그 법상을 깨지 않고서는 이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몸에도 내가 사로잡히지 않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어디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모든 괴로움에서 놓여날 수 있다. 눈으로 사물을 보되 사물에 집착하지 않고 귀로 소리를 듣되 소리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것이 해탈이다. 눈으로 사물을 보는데 그 사물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물을 좋다거나 싫다거나 취하거나 버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봄. 귀로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를 따라가지 않고 소리를 집착하지 않고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석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 소리 그 소리를 집착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그게 해탈이라리잖아요. 이 보는 게 해탈이라니까요. 이 듣는 게 해탈이라니까요. 컨스님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달마대사가 하는 얘기잖아요. 보는 게 해탈이고 듣는 게 해탈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왜 해탈이 여기 안 오느냐? 보면은 보고 나서 그 모양 따라가고 좋은가 나쁜가 따라가고 갖고 싶고 소리 들으면 그 소리는 이 소리는 듣고 싶고 저 소리는 듣고 싶고 어떤 분은 스님 그 차라리 종을 치시지 이걸 좀 하지 마셔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종이 이게 또 좀 듣기 싫대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이렇게 뭐 박수를 치든지 뭐 아니면 이렇게 좀 작게 이렇게 쳐달라고 그러는 분도 계시고 옛날에 죽비 쳤을 때 그때 막 반응 중에 아주
아주 스트레스 받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사람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 아이 법을 깨달으려고 안 하고 법을 드러내 주는데 그 법 드러내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것도 또 막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왜 그것만 법이 아니니까. 이것도 법이니까. 말 시작하자마자 말 끝날 때까지 법 아닌 게 없으니까. 그 가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왜 일리가 있냐 보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면제로 법문을 듣더라고요. 잠이 안 와가지고. 그러니까 잠 안 와서 들으려고 듣는 건데 이 죽비 갑자기 중간에 쳐버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내가 겨우 잠들었는데 내가 법문 듣다가 잠들면 잠이 잘 와서 내가 안 그러면 불면증이 와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나를 잠 깨우는 사람이 제일 열받잖아요. 불면증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저놈의 스님이 말이지 내가 너 좋게 봐줄라 했더니 안 되겠다. 내가 이 법문 끊어야 되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법문 끊을 사람은 그 아직 발심이 안 돼 그런 거예요. 발심이 안 돼. 근데 이제 뭐 그것도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댓글 한 번씩 보는 이유가 그런 거 들으려고 보는 거야. 왜냐하면 그게 뭐 맞다 틀리다 하는 생각보다 아 그런 것도 내가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뭐 전혀 일리 없는 말은 아니니까 거기에 막 끌려갈 필요는 없지만 두루두루 먹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편을 썼을 때 이게 좀 먹힐까? 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들릴까? 이게 저도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야. 사람들이 이런 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렇게 공부가 어떻게 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본 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눈이 선에 들어가는 문이 되고 이 봄 이 자체가 선이 돼요. 귀가 소리에 집착하지 않으면 귀가 선에 들어가는 문이 되고요. 사물의 겉모습만을 보는 사람은 그 사물에 구속되지만 사물의 무상함을 깨달아 집착하지 않으면 언제나 자유롭죠. 내가 보는 거, 듣는 소리 이런 거에 전혀 끌려갈 필요가 없죠. 근데 끌려간 이유는 뭐예요? 그 무상한지 모르고 거기 그 실체인 줄 알고 무상 무아인지 모르니까 고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이는 모든 거 내가 그렇게 집착하던 거 그 무상에서 실체가 아니어서 언젠가 사라진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면 언제나 자유롭겠죠. 있으면 있어서 좋고 있으면 재수. 아니 빈 몸으로 왔다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와보니까 막 좀 사는 부모님 밑에 태어났어요. 그것도 와보니까 뭐 아프리카나 인도 같은 데 태어난 게 아니라 이렇게 대도시 서울 같은 데서 살게 됐단 말이죠. 경기도나 이런 데 살게 됐단 말이죠. 이거 완전 이거 한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옛날에 태어났을 때는 그렇다 치고 지금이 유례 없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단 한 번 있는 유례 없이 이 법문을 집에서도 들을 수 있는 시대잖아요. 유례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유례 없는 시대에 내가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서 스마트폰도 쓸 수 있고 인터넷도 언제든 쓸 수 있는 이런 시대에 태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말로 할 수 없는 대박이란 말이에요. 진짜 이거는 진짜 놀라운 일인 거죠. 진짜 충격적인 놀라운 일인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을 많이 줬구나. 진짜 내가 복을 많이 줬구나. 왜냐면요 여러분 20년 전에만 해도 이런 법문하는 분들 없었어요. 없었어요. 잘 없었어요. 완전 없었던 건 아니지만 잘 없었고 있어도 그분들이 대중 법문들 안 했어요. 그 들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그리고 또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정말 놀라운 게 옛날에는 내가 다니는 그 절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절만 다니거나 심지어는 그 절이면 딱 그나마 괜찮은데 사이비 어떤 데 빠져도 죽을 때까지 거기만 다녀요. 거기서 딴 데 가지 말라고 하면 딴 데 안 가고 죽을 때까지 거기만 다니면 내 평생 종교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법문, 더 좋은 설교, 강론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 맨날 나를 묶어놓는 가르침만 들으면 죽을 때까지 거기만 묶였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의 시대가 놀라운 거예요. 이것저것 막 듣다 보면 귀가 열린단 말이에요. 이게 들어야 될 건지 안 들어야 될 건지가 이제는 딱
표가 나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유명하면 그냥 드러대납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많이 듣다 보면 이제 자기가 안목이 생겨요. 그래서 온갖 사상, 철학, 인문학 강의 막 다 들어봐요. 유명하다는 사람들 거 다 들어보고, 심지어 종교인들도 기독교 TV, 불교 TV, 뭐 선주교 TV, 뭐 원불교 TV 다 들어본다니까요. 관심 있는 사람은. 그러다가 얻어 걸린다니까요, 하나가. 그러면 내가 두루두루 많이 들어보다 보면, 옛날에는 고기만 전문지 알고 죽을 때까지 거기만 갔다면, 이제는 고기는 그냥 주말 되면 가지만 평소에는 이것저것 들어보다 보니까, 아, 여기 갈 필요가 없네. 여기는, 여기 말고, 이 교회 말고 딴 교회 가야 되겠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다닌다니까요. 이런 말은 어디 가서 잘 안 하는데, 사실은 종교를 선택할 때,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마찬가지예요. 종교를, 어떤 종교를 선택하냐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어느 교회, 어느 성당, 어느 목사님, 어느 신부님, 어느 스님, 어떤 스승이냐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불교 가지고도 사기치는 사람 있잖아요. 기독교 천주교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 있고. 근데 불교 아니고 기독교 천주교 아니라도 그냥 조그만한 어떤 그냥 그런 종교라도, 아니면 종교 아닌 어떤 사람이라도, 그냥 동네 사람들 한 두세 명 모아놓고 공부하는 공부방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정말 바른 법을 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옛날에는 알 수 없던 시대에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지금은 이런 시대에 사니까 그게 참 귀한 시대인 거예요. 무엇인가 얽매이지 않는 것이 바로 자유로움입니다. 우리가 얽매이고 있는 모든 대상은 다 무상하고 무아인 것이죠. 네가 어떤 것을 볼 때 너는 내 마음을 보고 있는 그 자체에 집중하고 그것을 분명히 자각하여라. 아함경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우리는 볼 때 이걸 보면 이거 생수구나. 이거 어디 거지? 뭐 여기에 대한 생각이 막 죽구듯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온갖 생각이. 어느 뉴스에 보니까 생수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던데 이건 괜찮나? 뭐 에서부터 제로콜라를 먹다가, 나는 몸에 좋으려고 제로콜라 먹는데 제로콜라가 설탕 안 넣으려고 뭐 200배, 설탕 200배 있는 뭐 그런 걸 넣었는데 그게 어쩌고 저쩌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보자마자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온갖 분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죠. 그죠? 그거를 분별하잖아요. 그거 하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이유는 그거 하려고 보는 거잖아요. 이게 뭐지? 이거를 내가 뭔가 써먹거나, 이거를 판단하거나, 분별하거나, 내가 갖거나, 이걸 가지고 뭘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그렇게 하다가, 불교에서는 이제 회광반조 이러잖아요. 맨날 이것만 보다가, 이거 보다가, 이거 보다가,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렇게만 해석하고 판단하고, 이것만 하면서 평생을 살다가, 문득 회광반조해서, 이것 보고, 사람 보고, 좋은 사람 보고, 나쁜 사람 보고, 취하고, 버리고, 이거 하다가, 이 모든 거에 동등하게 평등한, 다 다르잖아요. 컵, 물통, 시계,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 분별하니까 다르잖아요. 우린 여기서 다른 것만 보잖아요. 여기 평등한 거 하나가 있다니까요. 여기 평등한 거 하나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5만원짜리 수표가 100장이 있으나, 10원짜리 동전 하나 있으나 다르잖아요. 이게 완전 엄청 다르죠. 근데 그게 같은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5만원짜리 천장하고 요거하고 같은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 온 우주 전체가 일체가 평등하고 다르지 않은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회광반조에 있을 때 드러나요. 어떻게 보세요? 어떤 것을 볼 때 그 보고 있는 그 자체, 내가 보고 있다는 사실, 여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분명히 자각하는, 알아차리는, 이거는 하나잖아요. 다르지 않잖아요. 보고 있다는 사실은 같잖아요. 뭘 보든지. 근데 우리는 보고 있음이라는 이 사실, 이 봄을 통해 보고 있다라는 이 있음,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보이는 대상을 가지고 해석, 판단, 조종, 통제, 그것만 관심 가지며 살았던 것이죠. 이거 선 본문이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아함경이잖아요.
내가 어떤 소리를 들을 때, 냄새를 맡을 때, 무엇을 만질 때, 너는 항상 그 대상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그것을 분명히 자각하여라. 그 대상을 보면서 그 대상을 보고 있는 이 마음을 자각하라는 거예요. 대상에 집중하라는 말은 뭐냐면 대상에 사로잡히라는 말이 아니라 대상에 끌려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대상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막 이러면 이 대상에 대한 생각이 막 죽을 듯이 올라오면 그건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몰입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상에 대해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지. 그건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분별을 없이 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초기 불교에서 제일 많이 강조한 게 지관이에요. 멈추고 본다. 분별을 멈춰라. 그리고 있는 그대로 봐라. 팔정도의 정정, 정념, 정견, 이게 다 멈추고 보라는 거거든요. 소리를 들을 때 듣는다는 이 사실을 자각하고, 냄새를 맡을 때 냄새 맡고 있는 이 사실을 자각해서, 여기서 이 하나가 드러나면 똥 냄새 맡다가 깨달은 도인이 있거든요. 무엇을 만질 때 만지고 있는 이놈을 자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들이 다 마음의 대상일 뿐임을 알아 거기에 어떤 분별을 일으키지 말고 애착이나 증오 또한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이게 선 아니에요. 선이 불교고 불교가 선이지 뭐 이게 따로 있습니까?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 대상을 자극하면서도 거기에 어떤 분별도 일으키지 않고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 애착하거나 증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냥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게 되면 어떻겠어요? 불이법이 드러난다니까요. 내가 저것을 본다라는 이렇게 둘로 나뉘는 봄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봄 하나, 둘로 나뉠 수 없는 이 투명한 봄 그 자체가 드러난다니까요.